이게 뭐가 뭔 이상이 있는지 자꾸 삐삐 소리가 나는데 한번 와봐요 보세요. 그런 거예요? 예예. 예. 계속 소리가 응? 나네요. 어 그래. 예예. 예, 예. 숨이 가빠서 그런지 어떻게 그런지. 괜찮지? 호흡이 불안정한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. 어머니 왜 그러신 거예요? 지금 긴장했나 봐요. 그래 호흡곤란이 왔어요 지금. 원인을 찾는 건 송자 씨 모. 지금 맥박이 이렇게 원 정상적인 사람은 저 정도면은 맥박이 정상이거든요. 근데 우리 이 환자는 이 부정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저기 하면 맥박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호흡곤란이 와요. 왜 갑자기 호흡곤란이 온 걸까요? 어머, 이것을 안 채워놔가지고 큰일 났다. 왜? 이걸 안 채워놔가지고 잊어먹고. 이게 배에 가스 찬 거예요. 보세요. 가스 빠지는 거. 아, 계속 채워놓으셔야 되는데? 네, 계속 채워놔야 돼요. 힘들어요? 열도 나네. 호흡곤란 오면 열도 나거든. 뭐 이런 일이 자주 있으세요? 좀 자주 있어요. 작은 실수로도 생명이 위급할 수 있는 남편. 어머, 37.9도네. 큰일 났네. 때문에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. 조금씩 내려가네요. 아까 88이었잖아요. 그죠? 조금 아저씨가. 이제야 조금 안정을 되찾은 듯한 남편. 안정하세요, 안정. 괜찮아. 편안하게 마음 잡아. 괜찮아. 괜찮아요. 내가 힘들어하면 안 돼. 내가 힘들잖아. 응? 힘들어하지 마. 뭐라 대답이라도 해주면 좋으련만 남편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멀리를 못 가요. 왜 그러냐면 오는 동안에 마음이 불안하고 막 초조해가지고. 불안과 공포로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송자 씨는 언제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?